지금까지 논의를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우리가 지역 내에서 제주도라고 했었죠. 제주도의 여기 이 지역입니다. 우도와 그리고 여기를 있는 성산을 있는 연계라는 이 지역 내에 건물을 세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세워질 겁니다. 가운데가 높고 주변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형태가 될 거고, 전체적인 도시를 이렇게 정방향으로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이제 건물들이 일부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일부는 비어 있겠죠. 비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건물들의 작은 낮은 층수의 건물들을 이렇게 다수로 산재하든가 아니면 높은 고층 건물들 소수가 있는 이런 형태도 가능할 겁니다. 이제 그 각각의 장단점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걸 이제 고려해서 정리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ANN을 우리가 지금 구성할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몇 가지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개괄적인 내용이고 실제적으로는 좀 더 굉장히 정교한 내용들을 넣어서 제가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기술을 추가를 시키면 되겠죠. 일제 고려해야 될 내용들은 노동의 품질은 같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노동의 품질은 동일합니다. A라는 사람은 의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판사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은 뭐 교사도 할 수가 있고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이지 않은 가정이죠. 그런데 이것이 좀 현실성을 나중에 가지게 될 텐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AI와 더불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의 지능이 나중에 AI로서 보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지능 차이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I에 의해서 지능이 희석되는 거죠. 이것을 전문적으로 딜루션 오브 인텔리전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지능 차이가 희석되는 거죠. 왜냐니까 AI 때문이죠. AI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의사도 할 수 있고 또 판사도 할 수 있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AI가 발전되어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상적인 도시니까 그렇게 가상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AI 이 정도 이것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지금 AI가 진행되어 발전되어 있는지 없는지는 이 분야에서 또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고 이것도 우리의 그런 게임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작성하는 ANN의 목적은 사람들의 인구 밀도가 일정해야 됩니다. 그 density people per 모든 도시에서 인구 밀도는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도심은 인구가 많고 외곽은 인구가 좀 한적한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공간 대비 일정하게 분포된다. 그러니까 1인당 사용 면적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걸 또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류 비용은 물류 비용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사람과 장소에 따라서 다 동일하다고 하는 말은 지금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 택시를 타고 가는 경우, 자가용을 타고 가는 경우 다 교통 비용이 다르죠. 그리고 택배도 뭐 빠르게 퀵으로 가는 거나 아니면 천천히 가는 거나 이 비용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 도시 내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교통 비용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품들의
물류 비용도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또 실제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이것도 별도의 게임 항목에서 또 다룰 겁니다. 어느 만큼 가능한지 그것도 정량적으로 파악할 거예요. 정확히 28.5%가 가능하구나. 이런 걸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 가능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정확히 뭐 396일이 남았구나 혹은 1922일이 남았구나 하는 것들도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게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소비도 또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것도 또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귀중품이나 고가품들은 고소득자들이 주로 소비를 하고 그리고 붕어빵이라든가 떡볶이, 오뎅은 아무래도 조금 서민층이 주로 소비를 하는데 소득에 따라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의 종류가 다르죠. 다르지만 이 도시 내에서는 동일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들이나 같은 걸 먹고 같은 서비스를 누리고 뭐 비싼 미용실, 싼 미용실이 없다는 거죠. 동일한 미용실을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쟁이 없어지는 건데 경쟁이 없으면 사회 발전의 동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또 이 해당 분야에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에서 다룰 겁니다. 아주 상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쓰는 것은 주로 이제 텐스플로우를 써서 그걸 진행을 합니다. 텐스플로우하고 그 몇 가지 또 툴이 되어 있는데 그 툴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진행할 겁니다. 코딩을 하고 물론 이제 구글의 버추얼 머신을 쓰죠. 써서 요 시스템들 하나하나를 다 실질적으로 구현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까지 구현 가능한지를 우리가 다 파악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이제 컨섬션 프로덕트들이 동일하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통닭집을 예를 들면은 치킨을 예를 들면은 인구 100명당 소비되는 치킨의 양이 일정하다는 거죠. 따라서 도시 전체의 치킨집의 분포가 일정하게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치킨 하우스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샵이라고 해야 되나? 일정하다. 일정. 그러니까 일정하게 디스트리뷰션. 그럼 이 치킨집이 그렇다는 말은 병원이나 뭐 치과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모든 덴티스트라든가 혹은 뭐 스쿨이라든가 혹은 뭐 레스토랑이라든가 다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해서 이제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상당히 재밌는 도시이죠. 이렇게 해서 이 다양한 인풋들을 넣고 그렇게 해서 아웃풋은 우리가 구성하는 ANN의 아웃풋은 our ANN 이것은 무엇이 될 것인가? 첫째는 the number and the location building이죠. 높이도 필요했군요. 빌딩들의 수와 높이와 로케이션을 결정하는 거고 아웃풋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또 number of number and location of 뭐라고 해야 될까요? each or product provider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모든 그러니까 치과 의사들의 분포가 도시 내에 어디 위도 경도 고도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latitude altitude longitude라고 그러나요? 아유
잉글리를 안 쓴지 오래돼서 하여튼 뭐 위도 경도 고도가 다 일정해야 됩니다. 좌표가 주어지겠죠. 그럼 어떤 종류의 상품들이 제공될 것인가는 요거 kinds of product. 프로바이디드 바이 더 스태티스틱 통계청이죠. 한국 통계청에서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그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뭐 세 분류, 대분류, 중분류, 뭐 세세 분류 등등이 있는데 그 분류가 나오고 그리고 한국에서 소비되고 있는 통닭의 수, 뭐 치킨의 수, 맥주의 양, 소주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일단은 그 정보를 기초로 해서 인구 20만 명에 대응하게끔 넣겠습니다. 그 정보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 정보를 보고 요것들을 하고 그리고 1인당 주거 면적이죠. 레지던트 에리아 하고 이치 시티즌. 지금 서울 같은 경우 1인당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대충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가상의 도시에서는 약 10배입니다. 10배 of that of 서울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차지하고 이용하는 1인 시민 1인당 면적 그것도 건평이 되겠죠. 건물 높이, 건물층의 면적을 다 포함하는 그것의 10배가 되게끔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output of ANN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인구 구성비는 우리가 미리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구성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연령, 성별 뭐 등이 제공되겠죠. 그리고 직업별은 제공될 필요가 없죠. 뭐냐면 모든 시민은 어떤 종류의 일이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민은 필요하다면 의사도 될 수 있고 판사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불가능하죠. 하지만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전제는 심플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하나씩 컨스트레인트를 부과할 겁니다. 이 상태로 얼추 모델이 나오면은 얼추 아웃풋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넣어서 어떻게 시민이 의사도 하고 동시에 판사도 하고 뭐 동시에 뭐 미장이나 도배도 하고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부과할 텐데 그 부과하는 방식은 또 별도의 에피소드가 또 있습니다. 제가 이런 별도의 에피소드가 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에피소드가 있나라고 좀 의심하실 수도 있는데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 그러니까 의사 변호사 뭐 누가 뭘 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우리 그러니까 있습니다. 여기 있죠. 사회적 노동 항목입니다. 사회적 노동에서 우리가 주로 다룰 내용이 바로 사람들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Artificial Neural Network을 작성하는 것이 이 게임인 72번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고 미리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직업군들 간의 거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직업군들 간의 거리를 결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를 예를 들면 의사와 그리고 어떤 다른 직업 중에서 뭐 제약회사, 팔머시스트, 약사 간의 거리와 의사와 배관공, 플라머 배관공 간의 거리 는 훨씬 더 크죠. 간격이. 예. 그죠? 의사와 제약사 간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직종들 간의 어떤 거리를 도출하고 그렇게 해서 상호 치환, 상호 대체 가능한 업종
그 정도. 약사가 의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배관공이 의사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쉽잖아요. 상대적으로 쉬울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거리에 따라서 나중에 전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배치, 물리적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의사의 주거지와 약사의 주거지 그리고 배관공의 주거지 등등을 어떤 식으로 배치하는 것이 직업 간, 노동 간 어떤 상호 대체성 측면에서 그 사회에서 가장 큰 효용을 제공할 것인가를 두고 우리가 실제 AI 프로그램을 짜보게 될 겁니다. 그게 사회적 노동 게임인데 이 부분은 여기 와서 또 자세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런 것이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기본적인 구성이고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실제 코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